안녕하세요. 서울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법무사입니다. 이미 졸업생 비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이제 이민법에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승인 그 기간에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졸업생 비자가 현재 바뀌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졸업생 비자가 거절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한테 맞는 그 스트림을 잘못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크게는 졸업생 비자가 graduate work stream, GW stream, 그 다음에 post study work stream, PSW stream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흔히 예를 들어서 용접, 자동차 정비, 목수, 요리학과 이런 쪽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바로 GW 스트림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학사, 석사 나오셔가지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PSW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이것만 보고 이 스트림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PSW 스트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어떤 분은 2011년 11월 4일 전에 호주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GW 스트림으로 반드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오래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거절이 되거나 잘못 선택하신 분은 잘 없는데 요즘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 GW 스트림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PSW 5년 받는다는데 저는 왜 3년이에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 명확하게 정보를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W 스트림부터 알려드릴게요.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 용접 이런 쪽으로 졸업하신 분들이 기술 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 기간은 1.5년이었죠. 근데 코비드 기간 동안에 기술 심사도 면제시켜줬어요. 그리고 비자 기간도 1.5년에서 2년으로 늘려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다 정상화가 되었죠. 정상화가 되어서 비자 기간도 1.5년이 승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심사도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LTSSL 안에 있는 직업군과 관련된 학업을 끝내서 관련된 직업군을 비자 신청 시에 반드시 노미네이트를 하셔야지만 비자 졸업생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GW 스트림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니까 기술 심사가 다시 돌아왔다. 2년에서 이제 1.5년으로 다시 재복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문의 주는 게 PSW 관련된 문의인데요. 사실은 뭐 PSW가 뭐 없었던 졸업생 비자는 아니죠. 계속해서 왔는데 석사가 3년으로 컨펌이 됐고 이 부분은 퍼머넌틀리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학사 2년, 석사 코스웍이든 리서치든 다 3년, 그 다음에 PhD 4년, 뭐 이런 식으로 졸업생 비자가 이미 길게 받을 수 있는데 특정 학과를 졸업할 경우에는 이민성에서 추가로 2년을 더 비자 승인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학과는 여기 뜨는 링크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특정 학과는 그 이름만, 학과 이름만 가지고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이민성에서 어떤 대학교의 어떤 학과를 크라이코스라는 그 코드를 가지고 이민 그 비자 신청에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하고 계시는 혹은 학업을 할 혹은 학업을 끝낸 학과의 크라이코스 넘버가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eligible qualification list에 명확하게 들어있는지 요 점검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있다면 맞아요. 2년을 더 연장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똑같이 비자 신청을 하시면 본인의 원래 PSW 비자 승인 기간보다 2년이 더 늘어서 총 뭐 학사를 졸업하면 4년, 석사를 졸업하면 5년 이렇게 비자가 승인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건 받았고요. 이미 5년짜리 비자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미 비자 승인을 받았어요. 간호를 졸업해서 받고 IT를 졸업해서 받았어요. 내가 이미 비자를 학사 졸업해서 2년, 석사 졸업해서 3년을 받았는데 내가 졸업한 학과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2년 연장할 수 있는 eligible qualification list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익스텐션 신청을 하셔가지고 2년을 더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지금 당장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비자가 끝나갈 때 하셔도 되는데 뭐 그때 되면 또 뭐가 만료됐다 뭐 추가로 내야 되는 서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뭐 2년, 3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무료거든요. 연장 신청.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 같은 에이전트에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또 연장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본인이 학업하신 코스가 eligible qualification list 안에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같은 IT 코스라도 어떤 학교의 IT 코스는 들어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명확하게 이 코스면 다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저희 유학 상담원들도 학생들한테 코스 옵션을 제공할 때 이게 가능한 학교인지 반드시 체크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반드시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2년 더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연장 신청을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10월 19일인데요. 또 이민성에서 또 발표를 하나 했어요. 바로 신체 검사 관련인데요. 신체 검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인타이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후반부에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 검사 필요 없어. 너가 템포리 비자 신청할 때는 신체 검사 면제해 줄게 라고 해서 학생분들이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비자 심사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민성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11월부터는 다시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체 검사를 요구한다라는 발표가 떴습니다. 혹시나 뭐 그 근처에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미리 비자를 조금 앞당겨서 신청하셔가지고 메디컬 체크 코스트를 조금 아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뭐 내가 내년 3월에 비자 만료야. 근데 뭐 미리 신청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나 근처에 비자가 만료돼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쯤에서 미리 신청을 하시면 아무래도 메디컬 체크 리퀘스트가 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졸업생 비자 GW-STREAM과 PSW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사항이 적용돼서 비자 승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신청 폼도 이미 이민성 사이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2년이 더 추가되어서 승인이 되는 이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